네, 사용하라. 네. 어제 전기가 한번 꺼졌었는데, 전기가 꺼지면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는데 오르고 있다가 가스가 섞고 있어서 보니까 냉장실이랑 냉동실 온도가 올라가 있어서 이제 다 0도씩 냉장실 0도라고 냉동실 14도로 맞췄습니다. 네, 냉장실이 4도로 되어 있고 냉동실은 16도로 되어 있어서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뒤로 낮췄습니다. 네, 전기도 끊어지고 있는데 어제 경호가 동생들 떡볶이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래도 널어주다가 지금 몸살이 반지 몸살을 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올리브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석양파랑 가지를 이제 썰어서 넣었습니다. 물이 떨어져 있어서 닦았습니다. 네, 여기 참치 액젓인데 조금 넣을게요. 네, 참치 액젓 조금 넣었습니다. 네, 간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뺄게요.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전을 하려고 보통 동글동글하게 하는데 지금 많이 섞어가고 있어서 섞은 거 베어내고 이렇게 채를 썰고 썰고 또 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맛있게 고춧가루 튀김가루 섞은 곳에 반죽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적양파를 좀 넣었습니다. 여기도 적양파가 좀 들어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지 볶음이랑 가지 좀 맛있게 해서 먹을게요. 오늘 있는 거는 된장찌개 두부 막장 된장찌개입니다. 또 어제 잘 먹은 거는 콩나물국입니다. 오늘 콩나물국이 집에 있는데 또 밖에 가서 박장로가 콩나물국밥 맛있는 걸 사줬습니다. 콩나물국밥을 2인분 시키니까 고등어구이가 나와서 고등어구이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콩나물국밥 시키니까 고등어구이가 나와서 고등어구이다 뭐지 된장찌개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럴 때 담아서 잘 먹을게요. 무슨 전에 네, 가지볶음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한 주에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하나, 초교파 여평신도 집회 하나 되게 하소서를 가야 되는데, 내일 갈지 안 갈지, 가긴 가야 되는데, 오늘 회비까지 전도회에서 받아줘서 좀 부담이 되는데, 제 시간에 잘 가서, 또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잘 가서 은혜로운 시간 지내길 기도합니다. 예, 인질동호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시면서 인증샷도 찍어서 올리라고 하시네요. 네, 5,000원 주시면서 인증샷 찍어서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또 가서 은혜로운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까절을 너무 많이 가져올렸다가 집사님이 가져가지 마세요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베풀고 그런 인재성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영상 잘 보신다는 집사님께서 오늘 안 오셔서 아무도 제 영상 얘기는 안 하시던데 네, 엔젤송은 교회에서 인기가 너무 없고 네, 존재감이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엔젤송 되길 기도드립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